러블리 인형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5 is lov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장원영입니다. 지금부터 장원영의 취향 맛집 줌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영희들 중에 러블리 인형으로 하겠습니다. 마침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핑크색이기도 하고 해서 러블리 인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착용했던 주얼리들이 거의 다 프리티어먼 라인들이라 모두 러블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원픽은 프리티우먼 힙노틱 넥클리스인데요. 엄청 제가 큰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돌려지는 모양도 귀엽고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뭔가 꽃다발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레드 꽃다발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최애 컬러가 레드여서 저는 사실 뭔가를 딱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성인이 되는 1월 1일 12시를 꼭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하고 그 다음날까지 막 그 기분을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 없는데 운전을 하다가 전 놀러다가 끝날 것 같아서 평생 조수석에 타려고 했지만 만약에 운전하게 된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하와이를 가겠습니다. 운전해서 하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이요. 뭔가 약간 23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23살이 너무 예쁜 나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제 23이 너무 궁금해서 빨리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다려지시나요? 역시 조금 더 어른형이 되었다? 나이도 성인이 됐기도 했고 뭔가 더 어른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없는데 약간 너무 어둡다거나 그래서 팬분들이 잘 안 보였던 무대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저는 5 is love. 감사합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안 망설이고 한 번 일어났을 때 내가 좀 어른이 됐구나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20대를 보내고 싶어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날들이 앞으로 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원영이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목소리) 내가 20살이라니 진짜 안 믿기는데 아직도